대구 경북은 대한민국 보수의 성지이자 보수의 심장입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많은 사람들은 내란이라고 하고 또 비상계엄은 통칭, 비상계엄은 위헌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씩 간단하게 왜 내란이 아닌지 비상계엄은 왜 위헌이 아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다. 여러분 이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국헌문란이 필요하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필요하고 두 번째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폭동이란 개념도 다의적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대법원은 폭동이 뭐냐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여야 된다.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여수라든지 순천이라든지 이와 같은 한 도시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폭동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판례를 보면요. 적어도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위력을 가져야 된다. 이 대부분 판례거든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대한민국 어디에도 폭동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한 지방 전체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로 대규모의 위력 행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란죄의 두 가지 요소 중에서 한 가지 요소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예. 두 번째,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미 폭동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따질 것도 없이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헌문란이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의미를 살펴볼 터인데 우리 형법은요, 국헌문란의 개념이 다의적이기 때문에 형법에다 정확하게 국헌문란이 무엇인지를 규율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게 바로 91조입니다. 2호를 보면요. 헌법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요것을 국헌문란이라고 합니다.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국회를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켰나요? 전복시키지 않았죠? 또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나요?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이요. 전복도 없었고 권능행사도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뭐를 보고 할 수 있느냐. 당일 국회의원들이 190명이 모여서 계엄 해제 요구를 적법하게 의결한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한 적도 없고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또 대통령은 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란죄는 목적범인데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폭동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폭동을 일으켰습니까? 일으킨 바가 없는 것이죠. 이 내란죄가 된 것은 통상 누군가 하면 일반 국민들 중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지방에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이게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런 내란을 일으킬 이유도 또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죠. 다음이요. 따라서 비상계엄으로는요 국회의 권한행사가 불가능하지도 않았고 또 폭동도 없었기 때문에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명백한 것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언론 할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이게 내란죄가 당연히 성립되느냐 하는데, 여러분, 언론을 잘 들어보시면요. 국헌문란이란 말만 나오는 것이지, 폭동이란 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폭동이 있어야만 내란죄가 되는 것인데, 폭동 자체를 언급하는 언론기관이 단 한 것도 없다는 것이 숨기는 것이죠. 좀 그래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느냐? 내란에 내 자도 꺼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비상계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 요 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까 조금 전에 뭐가 있었냐면요. 국가기관을 강압해서 전복하거나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 다음이에요. 대통령의 손발을 묶고 있는 것인데 대통령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위헌적인 법률과 특검법을 30여 번 발의함으로써 입법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죠. 20여 명의 국가기관의 주요 장들을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더구나 예산 농단까지 했는데 뭐 얼마를 깎았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두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90% 감액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면요. 체코의 원전을 우리가 30조에 수주를 했단 말이죠. 통상 원전을 수주하게 되면 원전을 수주한 나라가 체코에게 좀 약자니까 돈을 빌려줍니다. 빌려줘서 원전을 완성시키도록 하는 것이 원전 수주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랬는데 그 금액을 90%를 깎았다는 말은 뭔가면 30조 원전 수주를 완전히 백지화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행태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가스 동해 가스 시추 사업이 505억이었는데 8억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년 이내로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국민들의 소망 중에 하나가 석유가 나는 것을 가장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인데 505억짜리를 갖다가 8억으로 깎았다고 하는 것은요 시추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요 국민이 뽑은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존재가 누구냐 말이죠. 바로 민주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내란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또 내란의 수괴는 이재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건이 하나 더 있죠. 폭동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아직 폭동이 완성되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건 뭐 가장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바로 민주당의 행태가 되는 것이고 폭동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동까지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내란죄가 되는 것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한동훈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위헌 위법이란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느냐?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헌법은 요구하고 있지만 국무회의 심의라는 것은 뭔가면 거기에 국무위원들이 전원 반대한다 하더라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는 것이 국무회의의 본질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보면 실체적 요건인데요.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적지 않은 학자들도 지금이 예컨대 사변 기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해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존재했다고 보는 사람이 반, 아니라 보는 사람이 반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전시인지 사변인지 기타 국가 비상사태 인지의 문제를 보통 상황요건이라 그래요. 상황요건에 대한 판단, 지금이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의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헌법 77조를 보면 대통령은 이러이러한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계엄은요 국회의장도 못하고 대법원장도 할 수 없고 헌법은 딱 한 사람 대통령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이러한 판단을요 일개 사법부에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학문적으로 뭐라 그러냐? 통치행위라 그럽니다. 통치행위는 뭐냐?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닌 국가자용으로 사법부가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행위라 그럽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어느 자료를 제가 읽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는 걸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한국법학교수회에서 의결을 했는데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야 된다는 결의를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국무총리나 여당 대표에게 위임하는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요, 지난번 대통령께서 세 번째 담화에서는 뭐냐, 끝까지 싸우겠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질서 있는 퇴진 하지 않겠다. 자기는 자기의 내 행위가 옳은지 그런지 헌법재판에 의해서 심사를 받아볼 것이고 자기는 국민과 함께, 국민만 바라보면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라고 했다면 권한 위임을 인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된다는 한국 법학 교수의 결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통치행위가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기 때문에 좀 이 머리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데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국가원수의 외교행위, 국가를 승인하든지 정부를 승인한다든지 사면, 선전포고, 해외파병, 계엄선포, 긴급명령 이런 것들은요 헌법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통치행에 속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문장은 18년 전에 제가 쓴 교과서를 그대로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이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존중되어 오른 것이고 2003년 헌재는요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에 대해서 시비가 붙었을 때에도 대통령의 국군의 해외 파병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 판단을 자제해 옳다라는 판례를 남긴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국가 승인에 대해서 말씀 올리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됐죠. 건국됐는데 국내적으로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만들었지만 국제사회에서는요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방 국가들이 하나씩 둘씩 나서서 대한민국은 국가이면 틀림없다, 국가 승인을 해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정말 신생 독립국가인 것인데 외국에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 국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70년 전에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 국가들이 국가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내법적으로도 국가가 됐지만 국제사회에서도 정식 국가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거를 국가 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국가 원수란 말을 썼는데 대통령은 두 가지의 지위를 갖습니다. 하나는 입법, 사법, 행정부와 동렬에 있는 행정부의 수반의 지위를 갖습니다. 행정부의 수반의 지위로서는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과 동렬의 지위를 갖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만큼은 3권을 초월하는 헌법상의 지위를 갖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를 헌법학자들은 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국회의장도 아닙니다. 대법원장도 아니고 누가 하느냐?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의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를 뭐라느냐?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가 원수의 자격에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왈가왈부하지 마라. 이것이 헌법학의 통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연방제 합의를 하고 왔는데 우리는 연방제 합의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 4조 통일조항에 위반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세 명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한 거, 방문하기 위해서 서로 전화하고 회담하고 한 행위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일종의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북한을 왕래한 것, 또 통화한 것, 만난 것, 이것은 국가보안법으로 규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국가 원수의 지휘에서 행하는 것이다.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이요. 여러분,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과 자유가 극렬히 대립하는 현상인 것인데 국가 위기 시에 자신의 일부를 파괴해서라도 전체를 구하려는 극한의 조치가 바로 계엄이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할 때 의사가 뭐라는 거냐, 당신 왼쪽 다리를 잘라내지 않으면 당신 생명을 건질 수 없다 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다리 하나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 계엄이 이런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국민의 영원한 자유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잠시 국민의 일부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제도가 바로 계엄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럼 이런 계엄이 왜 정당화될 수밖에 없느냐? 왜 전 세계 헌법에 계엄을 다 두고 있느냐? 두면서 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규정한 이유는 뭐겠느냐? 평상시에 법치국가의 조직이나 절차나 방법 가지고서는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면 그 예견되는 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헌법은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부여하여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살아나려고 합니다. 이럴 때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간 사람은요, 호우적대는 사람을 몇 대 때립니다. 그래서 힘을 빠지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함께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몇 대 때린 것을 폭행죄로 규율할 수 있을까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도 모든 수단을 강구하듯 국가가 그 멸망 앞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자, 지금의 검찰이나 경찰 등을 이제 보면 언론도 그렇고 국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상계엄선포는 제가 분명히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모두가 다 내란이란 말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권문란만 떠들고 있지 폭동이란 말을 언급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비상계엄은요, 나라를, 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내린 비상조치예요. 반면에 내란은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한 조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석기 같은 존재가 이석기 같은 반대한민국 세력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폭동을 준비하고 있다면, 폭동을 하려 했다면 그것이 진정한 내란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가를 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혀 해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물론 이번에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지만 일부 정치인을 뭐 체포한다 안 한다 이런 등등의 말이 확실할지 모르겠지만 떠돌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계엄선포 자체는 합헌이지만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든지 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한 것은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나 그 위법은요, 불법 체포 감금죄라든지 직권남용죄로 규율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걸 하지 않고 내란죄로만 떠드느냐? 직권남용이나 불법 체포 감금은요, 현직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뻔히 알면서 행위가 된다면 불법 체포 감금 교사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말하지 않고 내란으로 몰고 가는 이유는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은요, 특히 검찰, 경찰, 공수처들은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언론기관은 타락했습니다. 지식인은 양심을 저버렸고 목회자들은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한마디로 우리가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 피투성이 상태에서
버려진 아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국의 이 신념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내란죄라고 부르고 대통령을 내란죄의 괴수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의 출금지를 잽싸게 시켰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란 말이죠. 검찰, 경찰, 공수처는 수사기관임을 자처하면서 서로 쌈박질하면서 공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이 인간들이 누구에게 공을 세우려고 하느냐 말이죠. 기울어진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누구에게 공을 세우기 위해서 이루어왔던 일을 자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며칠 전, 어젠가요 그젠가요? 우리 대통령께서 담화를 통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유우파 모든 국민들은 함께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한동훈 같은 여당 대표는요, 대통령 권한을 헌법적 근거 없이 여당 대표가 좌지우지해요. 무슨 뭐 질서 있는 퇴출이다, 퇴임이다, 이런 말은 헌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외신들은 계엄의 본질을 뭐로 보고 있느냐? 북한 세력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북한 공산 세력과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라고 외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가장 객관적으로 이 국내의 계엄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사자인 대한민국 사람보다는 외신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인데 계엄의 본질을 북한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즉 윤 대통령이 강조하시는 반국가 세력의 척결이라고 하는 그 초점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양심을 버린 인간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라고 몰고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력들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봐야 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만으로는 부족하지 않겠는가. 국민이 행동하면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즉 행동이 필요할 때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 나이키 광고를 하나 소개했는데요. Just Do It인데 여러분 나이키 신발 보면 이게 이런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30년 된 광고입니다. 이 나이키 광고가 이것 때문에 한 초기 10년에는요. 한 8억에서 한 90억대는 매출을 올린 유명한 광고가 된 것인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Just Do It은 그냥 해버려. 그러면 나이키를 상대로 했다면 그냥 사.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사라 이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광고를 가져온 이유는 내일 올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요. 해버리세요. 오세요. 또 대통령께서 국민만 바라보며 국민과 함께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했다면 우리 보수 애국 세력들은 할까 말까가 아니라 반드시 그냥 해버리는 우리가 돼야 될 것이다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